내수직, 영내수직, 내수직, 영내수직.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턴다운 공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팬 돌리기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추천했던 팬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난 영상 끝나고 나서 주문한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왔으니까 약 4주가 좀 안 걸린 건데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개당 4달러가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사이즈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되게 크다 싶었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들고 있으니까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일반적인 펜과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색상이 랜덤이어서 고르진 못했는데요. 이렇게 흰색, 파랑색, 그리고 빨간색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색이 다르지만 모든 그 잉크의 색깔은요, 전부 다 파랑색이라고 하네요. 이 브랜드를 보니까 찌가오라는, 쯔가오? 아무튼 중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제품 설명이 중국어여서 제가 지금 알아볼 수가 없는데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약간의 특징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했고 안정성을 위해서 금속을 좀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cm여서 어려운 기술을 하기에도 좋다고 써있네요. 아, 진짜 이게 영어면 제가 최대한 읽어볼 텐데 중국어니까 패스할게요. 그럼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고 과연 아이고야 아이고, 막 부서지네요, 플라스틱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다치겠어요. 가위로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펜의 느낌이 나죠? 자, 뜯자마자 느껴진 것이 무게감입니다. 이 포장도 무게가 있겠지만 이 펜 자체도 무게가 꽤 되거든요. 정확히 몇 그램인지 한번 재고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무게를 재봤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펜의 무게가 5.5g이고요. 그리고 이 스피니 펜의 무게는 21.5g이었어요. 거의 뭐 4배에 달하는 차이인데 야, 이거 조금만 딱 해봐도 양쪽 끝에 무게감이 있는 게 오,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펜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파란색 잉크가 있다고 했는데 안을 봐도 뭐 심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열리나? 응? 어? 어떻게 하는 거지? 다 빼봐도 아! 여기 있네요 펜이 여기 있어요 빼면은 이렇게 펜이 나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양쪽을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꾹 하고 끼우면 이렇게 바로 또 돌아옵니다. 잘 만들었네요. 글씨가 써지긴 써지니까 펜은 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필통에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글씨를 쓴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펜이니까 잘 돌아가겠죠. 펜 돌리기 기술을 해보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조금 막막했었는데요. 다행히 KIPS 소다대원이 알려준 플로우 TV에 들어가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초급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수직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영어는 패스인가 봐요. 이거를 보니까 수직, 역수직, 내수직, 그리고 역내수직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말 자세하게 잘 만들어놔서 따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역수직
수직, 역수직, 수직, 역수직, 내수직. 역내수직, 내수직, 역내수직, 내수직, 역내수직. 저는 수직, 역수직보다는 내수직, 역내수직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펜 돌리기를 하기 위한 스피닝펜 언박싱 그리고 기초기술 중 하나인 수직에 도전해봤습니다. 정말로 손을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집중도 하게 되고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기분도 좋아지네요. 앞으로도 플로우 TV를 보면서 여유 있을 때마다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서 펜돌리기 관심 있는 대원들 플로우 TV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오늘 시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